갑자기 사복 경찰이 달려들고 어떡해요. 네, 잡힌 다음에 봤더니 한 명이 탈북민인데 탈북민이 스파이였던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아 네 되게 공손하게 아 제 이름은 윤지우입니다 하니까 어디 머리를 빳빳이 쳐드냐고. 나라입니다. 놀쌤들 안녕. 네, 오늘도 또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.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에덴과 사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윤지우입니다. 에덴과 사과 신기하네요. 네. 네, 오늘 또 언니의 탈북 스토리에 들어볼 예정인데요. 탈북을 한 지 저랑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얼마나 되셨죠? 이제 한 5년 차 돼가고 있죠. 네. 네, 그러면 북한에서의 삶은 좀 풍요로운 편이었나요? 삶은 저희는 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잘 나가는 집안이었죠. 오. 네, 그러다가 사실 조금 이제 잘 나갈수록 욕망이나 야망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또 위험하죠. 그만큼 또 위험도 따르고. 네, 위험도 따르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덕에 또 공부도 잘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쵸. 자라서 좀 꿈이 좀 컸던 편이에요. 좀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족 중 제일 먼저 탈북했다고 들었거든요. 네, 어떻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혼자 탈북하시고? 아까 이 탈북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긴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 꿈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김일성 종합대야. 북한에선 최고의 대학이라고 그렇죠. 네. 거기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계기가 아주 참담해요.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간부를 하셨는데 그 큰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 누명을 쓰게 된 거죠. 아야. 네, 그래서 저희 집안은 연좌제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학은 고사하고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거죠. 아유. 대학도 못 가고 그때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안 되겠다. 우리 자네들을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너네 가서 꿈이라도 찾아라. 그래서 한국에 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. 그래서 엄마가 먼저 언니를 보낸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때 당시는 부모님이 그냥 올 생각을 안 했어요. 한국에 올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네끼리만 가서 꿈을 마음껏 펼쳐라 라고 해서 보냈죠. 그냥 탈북을 응원해 주신 거네요. 그렇죠. 그걸 배 태워서 보낸 거네 진짜. 아예 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통일이 돼야만 이제는 우리 엄마를 볼 수 있구나 생각에 진짜 너무 슬프게 두만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. 딱 건너와서 뭐 제가,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은 막 팔려가거나 아니었어요? 그런 건 아니고 팔려가진 않았구나. 우리는 집에 돈이 있었으니까. 네네. 그리고 또 부모님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셔서 네.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데리러 와서 한국까지 보내주는 브로커한테 보낸 거예요. 다행이다. 네. 근데 중간에 잡히거나 막 이런 적은 없었어요? 그렇죠. 거기에서 잡히게 됩니다. 어디서요? 네. 중국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브로커를 만났거든요. 네. 탈북한 지 일주일 만에 브로커를 만나서 이렇게 딱 여섯 명이 조를 모아가지고 이제 왜 브로커들 보면은 사람들 많이 모아서 데려가잖아요. 그렇죠. 딱 한국으로 떠났는데 거기 안도현 쪽에서 기차표를 다 끊어가지고 다 여섯 명이 줄을 서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복 경찰이 달려든 거예요. 어떡해요. 네, 잡힌 다음에 봤더니 한 명이 탈북민인데 탈북민이 스파이였던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탈북민 가족이 붙들게 되면 그 가족을 믿기로 해서 인질 잡히고 한 명이 나가서 중국 공안이 시키는 일들을 해요. 같은 탈북민들을 잡아들이는 간첩질을 하는 거지. 그리고 대신 그 담보로 가족을 그 자리에서 풀려준다던가 이런 계약을 맺고 스파이지를 한다고 해요. 아니 뭐 영화 같아요. 1차적으로 갔는데 여섯 명이 다 족쇄를 쓰고 있는데 이틀 동안 거기서 조사를 받았거든요. 네네. 근데 한 명이 경찰이 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. 스파이네. 스파이였지. 그때 북송을 당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감옥에서 맞기도 했어요? 저는 맞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는 안 맞고 네네. 북한에 북송 딱 넘어가자마자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한국 기도인데 네네. 한국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냥 인생은 거기서 끝이 그쵸, 그쵸. 거잖아요. 그쵸. 온 가족이 그냥 멸족되는 거죠. 그쵸. 정치범 수용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 중국 감옥에 있을 때 네네. 갇힌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말맞춤을 하고 계획을 짰어요. 딱 넘어갔는데 이미 북한에서는 우리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딱 봐도 제가 그때 20살이었거든요. 어렸다. 근데
제가 제일 약한 고리처럼 보였던 거예요. 왜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얘를 치면은 뭔가가 나오겠다 라고 한 거지. 그래서 딱 북한 군성 보이고 네네네. 그쪽에 넘어가자마자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. 보자마자 그냥 이름 물어보더니 그냥 내가 이렇게 아 네 되게 공손하게 아 제 이름은 윤지우입니다 하니까 어디 머리를 빡빡이 쳐드냐고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뭐 한 대 때릴 때마다 1만큼 아프다면 100만큼 소리를 쳤어요 일부러 그치 난리를 폈어요 막 그랬더니 아유 그쪽에서도 눈치가 보이는 지 한 열흘 동안 때리다가 그리고는 안 때리고 열흘이나 때려요? 아니 그럼 어린이 조사하는 기간에는 계속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강목으로 때리죠 아이고 강목으로는 안 때리고 그냥 나뭇가지 같은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구두발로 뭐 걷어찬다거나 이런 거는 계속 있는 거. 오 씨. 저는 그때 의자를 들어서 깠던 것 같아요. 저한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난리를 쳤거든요. 거기서 맞으면서 그냥 맞으면 안 돼. 봐라 그랬구나. 계속 때려요. 저는 거기서 죽이라고 소리쳤어요. 나 죽여라고. 소리를 치고 야 어린 나이 대단하다 배짱도 소리를 쳤더니 나를 조사하는 사람을 네네. 윗 간부가 불러내더라고 너 정신이 있냐고 어째 저러다 죽이겠다 이런 거지 그렇지 왜냐면 우리 큰아버지가 간첩으로 죽긴 했네네네 그 거기서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밝혀지게 되고 그 온성 쪽에서는 저희 큰아버지가 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우리 그 이제 가족 이름을 다 썼잖아요 그때 제가 그냥 일반 집안에서 잘한 사람이 아니고 그치. 쟤도 뒤에 뭔가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때렸다가는 너 어떻게 하려고 그치 그러냐? 저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제 아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맞고 막 이런데 어떻게 풀려나게 된 거예요?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네. 우리가 이제 작전을 잘 짰던 거죠 또 그 안에서도 또 그 이미 중국 감옥에서 네네. 그냥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.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중국 감옥에 머물다가 보내요 근데 한국 기도를 하다가 잡힌 친구들은 네네. 2개월을 중국 감옥에 두고 북한에 내보내거든요 왜냐면 그 이제 중국 브로커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우리가 반증을 써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살려주기도 했고 우리한테 위험하기도 했던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에 어쨌든 작전을 잘 짠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한테 네네. 이야기를 잘 드리고 2개월 동안 진짜 잘 보여가지고 날짜 하나를 바꾼 거예요 체포된 날짜를 바꿔서 북송된 다음에 말맞춤을 할 때 굉장히 쉽게끔 만들었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는 피했지만 네네. 일반 노동단련대 같은 거는 피하지 못했죠 아 노동단련대 6개월 가야 되는 그렇죠, 거죠 6개월 그래서 저는 한 1개월만 하고 나왔습니다 또 뒤에 백 있으니까 백도 있고 네네. 그때 당시 뭐 우리 집에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너무 아, 그쵸. 국내에 일단 들어오면 좀 빼낼 수는 있잖아요. 네, 그쵸. 돈이 좀 있으면. 저는 이제 온성에 넘어가서 1차 조사 받자마자 집에 전화했거든요. 원래 전화 못 하는데. 오. 거기서 조금 난돌인 거지. 거기에서. 뺀질뺀질 하네. 뺀질뺀질 하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경찰들이 시키는 일도 하고. 네.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부모님한테 알렸죠. 아, 나 여기 왔다고. 나왔다고 했더니 그때 엄마가 눈치를 채고 한국으로 갔어요. 그리고 가서 돈을 내보낸 거예요. 집에 동생한테 제 동생한테 그래서 저희 동생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이 북한에서 대박이다. 돈이 많다고 해도 제가 정검수용소 갈 만큼 위험한 죄를 졌기 그치.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돈이 돈이 한 집 서너 채는 들어간 그렇죠, 거 같아요. 당연하죠. 그 돈이 있어야만 나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엄마가 그때 한국에 갔고 거기에 플러스 그냥 아 안 되겠다 너네를 내가 데려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어머니가 가셨고 아유. 가자마자 돈을 계속 내보내가지고 풀려날 수 있었네요? 풀려날 이야, 수 있었죠 이야 신기하다 어머니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인 것 같아요 맞아 본인의 운이에요 뭐 탈북을 이제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그래도 또 단방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운이에요 네, 감사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집도 보면은 가족이 다 왔잖아요 지금 네. 가족이 한 번에 온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제가 한번 와서 잡혔다가 나간 건 횟수를 빼더라도 엄마가 왔고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왔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 나뉘어서 왔는데 제일 운이 안 좋았던 게 저인 거죠 그냥 세 번 다 안 잡혔는데 그냥 아 그렇죠 이게 아다리가 잘 안 맞으면 사실은 제가 한번 잡혔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저희 가족이 안전하게 그치. 왔던 것 같아요 언니가 희생한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동생들이 올 때는 진짜 안전하게 계획적으로
탈북했죠. 역시 맏언니답게. 네.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잡혀서 북송됐었고 그럼 다시 이제 재탈북을 한 거잖아요. 네. 2차 탈북할 때는 가정이 조금 괜찮았나요 그러면? 이제 2차 탈북은 제가 북송돼서 5년 만에 했는데 시간 꽤 있었다. 네. 그것도 어려웠죠. 왜냐면 첫 번째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와, 또 잡힐까봐.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그 탈북을 결심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살이 한 10kg 빠진 것 같아요.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뭐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. 진짜?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. 저는 제일 마지막에 막내인 동생하고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네네네. 제 뒤에는 이제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엄마하고 동생 다 한국에 갔죠? 네, 아빠도 제가 혼자 남아있으니까. 와. 그리고 또 막내 동생이 그때 14살이었나? 14살. 되게 애기잖아요. 그 애기를 데리고 탈북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.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. 만약 잡히면 그 막내 동생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또 위험했던 순간 없었던 거예요? 잡힐 뻔한 순간? 있었죠. 왜냐면 북한에서 한 번 있었고. 네네. 중국에서는 없었구나. 아, 중국에서?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있었어요. 네네네. 중국을 가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뭐 몇 시에 데려온다 이렇게. 15일 날 몇 시에 어느 산 고지에서 우리가 만나자. 그렇죠. 그러면 그날 밤 중으로 나를 빼줘야 돼. 네. 근데 그 산에 도착을 했는데 네네. 군인이 안 오는 거예요. 온 밤 기다렸는데 안 와요. 그리고 군인하고 나한테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. 네. 저는 지금 산 꼭대기에 지금 막내 동생 손잡고 있고 군인은 저기 어디쯤에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. 헐. 그리고 군인하고 제가 유일하게 접선할 수 있었던 것이 산하고 두만강 사이에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. 아, 네네. 그 마을이에요. 근데 이 마을은 국경이다 보니까 순찰대가 2차로 돌아요. 에? 와. 거기에는 일반인들, 타지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. 근데 지금 안 올라오는 거예요. 다음 날까지 기다렸는데 또 안 올라와요. 그럼 어떡해요? 한 이틀 밤 있는데 또 안 올라와. 이제 먹을 건 다 떨어지고 지금 다 굶었죠. 배고파서 안 되겠더라고요. 도저히 제가 엄청 겁쟁이거든요. 네. 밤중에 내려갔어요. 밤중에 막내 동생 그 산 속에 혼자 있어요. 내려가는데 말도 마세요. 왜냐면 시내에서 살았으니까 피부가 하얘어요. 농촌에서 산 사람들 피부가 까맣고 맞아요.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인 거예요. 그 동네.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시꺼멓기들을 막 얼굴에 바르고 연기를 하면서 그 마을에 접촉을 했어. 내가 약초 장사를 좀 했거든요. 이제. 그래서 약초 파세요 막 이러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겨우 접선을 했어요. 오. 나 오늘 밤 아니면 이 저 산에서 잡히게 된다. 왜냐면 그때 당시 가족이 다 탈북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 빨리 수사망이 펼쳐진 상태거든요. 그치 그치. 가족이 다 없어졌으니까 오늘 밤 안 넘어가면 나 여기서 죽는다. 오늘 밤 올라와달라. 왜 안 올라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날에 갑자기 저 보위사령부라는 곳에서 검열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밤은 진짜 올라오겠다. 산으로 다시? 네, 산으로 다시 올라가. 아니 산에 올라가도 올라가면서 먹을 거 좀 얻어가지고. 그래서 막내 동생은 굶지 않았어. 나만 굶었어. 아유.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또 안 와. 12시 지났는데 안 돼요. 저쪽 중국 쪽에서는 지금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. 3일 동안 그 국경 지역 계속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오냐고. 중국 사람들 성격이 그렇죠. 급하죠. 네. 화를 내는 거예요. 오늘까지 안 오면 자기네 안 받아준다. 그렇게 있는데 새벽 2시, 3시쯤에 아 오늘도 안 됐구나.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네.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.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3시쯤에 뻐꾸뻐꾸 가고 올라와. 신호가 오는 거예요. 군인이 올라왔어. 어떡해. 아 진짜 너무 눈물 나더라고. 거의 이산가족 상봉급. 그래서 막내 동생 손잡고 막 이렇게 군인을 따라갔어. 네. 그래서 딱 넘어가서 이제 중국 사람이 마주 나왔던 거. 그래서 거기에 같이 건넜는데 막내 동생은 중국 가는 것도 몰랐어요. 아, 애기니까. 네. 그 언니 손에 이끌려 어딘가 뭐 놀러 가나 보다 이랬네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제일 위험했던 게 동생이 왜 집에서는 코를 안 걸거든요? 근데 왜 산속에서 애기가? 되는데 거기는 지금 순찰대가 계속 돌기 때문에 우리가 풀을 덮고 이렇게 네네네네. 근데 코를 대롱대롱 굴고 자요. 그 추운데 나는 그 애기가 추워서 어우야. 근데 얘는 비닐을 막 이렇게 감싸놨으니까 따뜻하지. 또 언니가 애기니까 또 올까봐.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. 거긴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. 그 몰랐대. 자기는 언니가 그렇게 굶는 것도 몰랐대. 아 대박이다. 아유 그래서 진짜 그동안 엄마는 또 한국에서 잠을 못 자는 거지. 그쵸. 딸들이 또 그렇게 있으니까 딸이 지금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 나 지금
배고파. 산에 지금 올라온 지 며칠 됐는데 밥도 못 먹고 추운데 지금 있지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. 네, 오늘은 이렇게 또 윤지우 언니를 모시고 저희가 탈북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. 뭐 앞으로 뭐 미래나 또 바라는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. 아기 예쁜 아기 낳아야죠. 결혼했으니까. 아이고, 결혼했으니까? 네, 그럼요. 예쁜 아기 낳는 건 당연한 거고. 네. 결혼했으니까 그냥 잘 살고 싶어요. 행복하게. 그렇죠. 더 바랄 것 없죠. 이제 뭐 많이 꿈꿔왔던 이제 나만 생활을 어느 정도 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정착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행복 잘 지키게끔 또 열심히 살아야지. 그렇죠. 네, 그럼요.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가겠습니다. 네, 저도 네, 저도 또 여러분도 또 함께 우리 지우 언니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에덴과 사가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